안녕하세요. 안시나입니다. 물가 올라가는 소리, 환율 올라가는 소리, 국제유가 치솟는 소리는 들려오는데 내 종목은 언제 올라갈까요? 오늘 시장도 하락해서 마음도 심란해지고 있고요. 추격 매수는 또 자제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가 중심 세워드릴게요. 이상으로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사실은요, 전문가님 말고 오전에 같이 방송하는 전문가님이 있어요. 별명이에요, 여러분. 청송촌놈님인데요. 이분은 급등주 어떻게 찾는지 10주에 걸쳐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없어요? 아이, 그분의 그 말을 어떻게 다 100% 믿습니까? 네. 차마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급등주 찾는 방법이 있으면 왜 그분이 공짜로 얘기를 하겠어요. 아유, 대구 대표 이상로 전문가님, 네. 특급 서비스 주세요. 자, 저는 대신에 그런 부분 자체를 강연회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이나 강연에 꼭 참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노하우와 기법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목은 내일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들 때가 아닙니다. 시장 갑자기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 주춤합니다. 삼성전자, 이거 뭔가 2%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 LG 디스플레이 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주춤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거죠? 자, 뭐 일단은 누가 파니까 빠지는 거죠, 사실. 뭐 기본적인 부분이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낙폭 커지네요. 예. 자, 맞습니다. 아,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네. 더 불안해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제할게요. 예. 네, 냉정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지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간밤 미국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훈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 기관에 대한 수급 공백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수적인 하락이라고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뉴스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 좀 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오늘 발표를 했던 것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3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메모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일비자를 써가지고 메모리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능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요. 그럼 그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군이 뭔가요? 메모리 반도체, 네. 대형 IT,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 똑똑해지셨네요. 자, 맞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중점적인 섹터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 신산업 정부 정책은 뭐였습니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에 따라 3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실망감이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많이 나타나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 자체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한 급등세를 또 나타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는 주춤하지만 비메모리 관련주는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모 전문가가 추천을 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더블체크해서 확인 도와드릴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죠. 전문가 추천주 들어갈 때는요. 저희가 미리 더블체크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추천주 살펴보시면 뭐 이런 걸 추천했을까? 네. 이런 종목도 있고 이 종목 이런 종목도 있고 한번 맞춰봐요. 이걸 왜 추천을 지금 시기에 맞게 어떤 종목일까요?
아, 왜 저한테 눈치를 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 본인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 종목이 왜 네. 지금 시기에 추천을 했을까 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일생화가 됐다면서 위닉스 추천을 하셨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 한번, 그러면 위닉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위닉스를. 지금 준비를 해서 그분이 가지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 위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내부적인 부분을 보시면 일단 미세먼지 관련으로 상당 부분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1분기 매출 자체가 상당 부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반 경직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자체를 뭐랄까요 노리는 투자를 하시면 이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분의 추천하는 종목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뭐 실력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그렇고 다만 제가 주제 넘게 좀 더 첨언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에 단발적인 상승을 노리게 되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이 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 시청자분들에 대한 구애를 못 받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미세먼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날씨가 엄청 좋잖아요. 그 작년에 있었던 그렇죠? 미세먼지가 나빠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 오늘 또 마스크 써야 돼? 근데 지금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때요?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래도 마스크 없이 하루쯤은 다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 부분 꺾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맞고 빠지는 그림밖에는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반등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투자 심리는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미세먼지가 주인공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위닉스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3월에 고점 찍고 4월에 네네.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오늘 또 2.74% 조정 나오네요. 네,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반등 자체가 안 나오면서 빠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 자체를 한번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 1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좋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공기청정기가 1분기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거래량 대비 지금 여기 고가 권역의 상당 부분에 대한 거래량이 여기서 이미 나왔다 그죠? 그리고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16,000원부터 시작해서 약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세에 대한 분출을 하고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33,000 뚫고 올라간다. 그것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중요한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네. 자, 반등 나오더라도 자, 이런 자리 보이시죠? 앞에서 했던 자리. 그러니까 26,000원대, 한 27,000원대 요 정도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바닥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사실 여기서 반등을 붙일지는 말 그대로 이 내부자 마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등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맞고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나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을 접근하시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저는 동상이모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인기리의 방송이 됐었던 어벤져스 시즌2에서 우승한 전력 있는 분이 한방 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일단 우리 방송에서는 동상이모 의견 찍겠습니다. 수요일 추천주도 점검을 할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셀 바이오텍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요즘 네.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선택을 네네. 해볼까요? 뭐 이것도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니까요.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그럴 네, 수 있겠네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유산균이 장까지 튼튼하게 갈 때 요거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한번 같이 볼까요? 현대중공업부터 볼까요? 예, 현대중공업 네.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면 유가 100달러 시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어제는 5%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싸게 사라는 기회 지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업체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조선 그리고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조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배. 선박을 건조해서 그 맞죠 배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업을 뜻하는 거고 이제 플랜트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플랜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석유 플랜트 하면 석유 공장, 해양 플랜트 하면 해양의 공장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시설이나 기계 등을 거기 이제 설비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플랜트라고 하는데 이런 플랜트가 보면 통상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플랜트 사업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장을 짓는 게 왜 유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죠. 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내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공장을 많이 짓는 기업들이 이제 오일 달러가 세요. 한마디로 오일 달러가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가가 올라져야지만 오일 달러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유가가 올라갈수록 이런 오일머니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플랜트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와 플랜트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분은 재무제표를 조금 안 보신 것 같아요.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봤던 부분이 요게 이제, 업체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재무제표예요. 그럼 여기에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네. 매출액의 73%는 뭡니까? 선박. 조선. 그렇죠. 조선. 그럼 그 밑에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17.2%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해양 플랜트는 매출에서 17.2%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 보고 다음에 우리가 또 딴 거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요게 요거는 이제 어떤 기업 건데 자, 국내 도구공사에 대한 플랜트가 요만큼 되고 46%가 현재 해당되고 있고 그 밑에 해외 도구공사 플랜트가 54%예요. 그러면 이 해외 플랜트에 대한 비중이 매출액의 54%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디예요? 이게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중공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다시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틀어 놓고 현대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 물론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돌아서고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에서 봤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 추세적으로 주봉상 바닥을 다지고 난다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 흐름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유가가 상승해서 조선주를 투자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중공업도 물론 좋다. 다만 우리가 유가에 대한 상승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대안주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안주 삼성 엔지니어링 주셨고요. 그럼 저 현대중공업에 다시 한번 치중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 게 수주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대우조선해양 M&A 이슈가 계속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악재라고 뭐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M&A. 사실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기업의 상태가 사실 재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우리가 그 합병을 한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제, 오히려 합병이 저는 긍정적으로, 뭐, 이런 사측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만을 현재를 판단한다면 저는 이런 불확실성보다는 그런 확실한 부분, 유가의 상승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추가적으로 질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전장에서 또 한 종목 더블체크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할까요? 뭐 네페스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에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투자 계획 발표인데 비메모리 관련주는 움직여요. 네포스도 움직이고. 네. 네버스 네. 아니고 네패스. 네. 영어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것들을 통틀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비메모리를 담당한,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는데 이쪽은 꾸준히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정부의 육성 3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두 번째는 우리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미래 자동차에 대한 육성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정부 정책이 세 가지는 계속적인 이슈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바이오는 항암이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 눈여겨보셔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 네패스는 후공정 업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네패스라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 추이가 상당 부분 올랐어요, 지금. 오늘 또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 괜찮아요. 괜찮고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13% 올랐죠. 그리고 뭐 실리콘웍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보면 퀄컴이라든지 인텔 같은 게 팹리스로 시작을 했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설계만을 담당한 업체들이 실리콘웍스나 뭐 아나패스 같은 기업들도 주가 추이는 상당 부분 고가 권역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통틀어서 한번 같이 보시되 대신에 여기에 대한 대안주를 한번 집어드린다면 자 FST라는 종목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파운드리 업체를 담당하는 업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바닥 권역에서 뉴스 없이 여기가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지금 고가 권역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소식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저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 대안주로 네페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주로 FST도 한번 같이 보시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종목이나 의견 일치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네페스 그리고 곁다리로 FST까지 종목 탐구하시는 오후장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